네, 안녕하세요. 오윤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2024년도에 새롭게 또 과제를 또 한번 해야죠. 그쵸? 작년에 너무 이제 성황리에 잘 끝나가지고 제가 물건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올해는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신혜라 선배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신혜라 선배님이 홍보대사로 계시는 야나라는 시설 보호 아동을 위한 자선 과제회가 열린다고 해서 저도 참여하면 좋겠다. 그리고 선배님이랑 또 친한 연예인분들 몇 분이 해서 좀 럭셔리하게 과제회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2월 15일 날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정말 좋은 물건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부를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만큼 의미도 있고 또 뭔가 기념도 되고 그러니까 아마 좀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신발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이제 여기는 제가 그동안 안 보여드렸던 신발들이 좀 있어요. 뭐 이런 루브탱 신발인데 뭐 이런 거는 정말 금액대도 엄청 비쌌고 알라이아 이런 웨질 같은 거 굉장히 예쁜 신발이에요. 저를 비롯한 많은 연예인분들이 소장을 많이 하고 있고 헐리우드 배우들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신발이고 이거는 이제 프라다 웨질 같은 게 이게 되게 편해요. 사실은 저도 여름에 가끔 신는 신발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좀 이런 신발이 유행도 하고 그러니까 또 이런 장터에서 이런 거 하나씩 구매하시면 재밌잖아요. 좀 재밌게 쇼핑하시라고 프라다 웨질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카멜라 예전에 좀 되게 편한 신발이에요. 웨질인데 굉장히 편해서 높아 보이지도 않고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는 정말 너무 아끼는 신발이었는데 지금 이거 고민이야.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예쁜 거예요. 오랜만에 또 되돌려 보니까 이게 셀린에서 굉장히 옛날에 유행을 많이 했던 옷인데 신발도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몇 번 신지 않아서 거의 뭐 단 것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조금 이런 신발 한번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서 옥스퍼드를 좀 내놓고 싶었고 이런 옥스퍼드도 한번 내놓을까요? 이거 빈티지 샵에서 미국에서 구입했던 옥스퍼드인데 빈티지한 거니까 이렇게 이런 장터에서 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그리고 그래도 안 신으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근데 나름 편해요. 이것도 편해서 이거를 좀 내놔볼게요. 안 사실 수도 있지만 되게 이쁘거든요. 브랜드는 랑반. 이거는 사실 웨지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발이에요. 한때 엄청 패션 필플들한테 유행했던 키가 작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키가 크신 분도 요즘에 통바지들이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이걸 딱 이렇게 신으시면은 사실은 불편한 게 진짜 없거든요. 이런 파란색 같은 것도 내놓아 보겠습니다. 일생노랑 시리즈 중에 제가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내놓을까 했는데 또 보니까 이건 또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제가 되게 아끼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이쁘거든요 되게. 키가 엄청 커 보이는데 이게 이 라인이 옛날에 케이트 모스가 신었던 생노랑이 굉장히 유행하게 만들어줬던 신발이에요. 혼자 신고 아마 지금도 이 라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나가면 만나실 수 있을 거고 없으면 그냥 안내 보낸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고 이거는 되게 편하게 이렇게 고무줄처럼 신을 수 있는 샌디인데요. 높은데 되게 편해요. 저는 편하지 않은 신발을 거의 구입하지 않고 이런 거는 근데 신지 않으시겠죠? 발망 이런 제품들은 저는 이런 신발은 그냥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신으려나?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이 또 이런 거 좀 센세이션 할 수도 있으려나? 아무튼 이런 거는 또 언제 또 신을 수 있는 거니까 놔둘까요?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에어톤과 발망 제품인데요. 이것도 네. 밀리터리 룩이나 이런 거에 워커로 가끔씩 저도 신는데 아직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내놓고 저는 아토스라는 브랜드는 인기리 브랜드인데 이것도 약간 닥터마틴이나 이런 건 다 많이 보시니까 이거는 진짜 구하기도 어렵고 근데 사이즈가 좀 작아서 누군가가 맞으시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신발은 이게
되게 높아요. 이것도 아토스라는 이태리 브랜드인데요. 이거를 내가 드라마에서 신어가지고 두 가지 이렇게 깔별로 있는데 파란색은 가끔씩 신는데 이제 주황색을 별로 안 신어요. 혹시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싸게도 입을 수 있게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좀 되게 높아서 이게 룸텐 건데 겨울에 스타킹 신고 양말 신고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들이거든요. 좀 어렵지 않게 신을 수 있는 신발들이라서 좀 높긴 한데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진짜 비쌌거든요. 진짜 비쌌어요. 근데 구할 수도 없고 이게 다 송치거든요. 송치 100후반대 아니면 200후반대 이렇게 됐어요. 미쳤죠. 왜 그랬지?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이런 신발을 몇십만원대 구입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오셔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내보내면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 과제를 하면은 많이 오시더라고요.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도 좀 놀랬었는데 그 다음에 위에서 올라가서 또 볼까요? 자, 그 코트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뭐를 내놓을 것인가. 자, 뗄린 가죽 캐시미어 코트입니다. 제가 이거 아끼는 거라서 사실은 그냥 내놓으면서도 아, 안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이즈가 40이어서 이 코트는 구입하시면 정말 잘 입으실 거예요. 풍채가 있으신 분도 잘 맞고요. 빅사이즈를 제가 코트를 좋아해서 팔부착 가능한 모자가 같이 붙어있죠. 울 캐시미어라가지고 소재가 가죽을 대야 돼서 완전 캐시미어 그다음 울 캐시미어가 가죽이랑 같이 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의 가죽 코트입니다. 이거는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대가 참 비싼 코트인데 선정을 한번 잘 해가지고 한번 매겨보도록 할게요. 진짜 소장 가치가 굉장히 큰 코트인데 내놓고 안 팔리면 그냥 다시 갖고 와도 된다고 해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 입생노랑 코트인데요. 너무나 아끼는 코트네요. 아, 진짜 이건 한 600이 넘게 주고 샀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입으면 되게 뭔가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게 단추가 딱 있고 뭔가 영국스럽은 느낌이랄까? 짧은 스커트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드레스도 잘 어울리고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코트라서 제가 되게 아끼는 코트인데 그냥 이것도 그냥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좀 싸게는 내놓지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입는 코트라서 좀 실제로 진짜 비싼 코트거든요. 네, 이 코트는 지난번에도 하나를 구입하셨는데 베이지색 코트가 많다 보니까 틴트색으로 완전 귀엽게 양털 코트입니다. 빨간색 코트랑 니트라이프 되게 따뜻해요. 진짜 완전 추운 영하 10도 이럴 때 입으시면 만족하실 만한 이렇게 코트를 세 가지 준비해봤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저도 입어야 되니까 또 새로 살 수도 없잖아요. 나중에도.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안 사고 좀 갖고 있는 편이라서. 그리고 이제 바뀌신데요. 제가 예전에 스텔라 맥카트니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바지랑 한벌이어서 이게 뭐랄까 이게 정장인데 이거를 여름이나 가을 이렇게 봄 이럴 때 이제 트렌치 코트 같은 거에다가 믹스 배치해서 입으셔도 되고 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입었던 막 블라우스 같은 것도 잘 어울리는데 티셔츠 같은 거에다가 러프하게 입어도 되고 유행이 안 타는 스타일이라서 원단도 너무 좋고 네, 그냥 사이즈가 맞으시면 구매를 하면 좋고 아니시면 그냥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또 이런 좀 뭔가 짧은 블루존 같은 스타일, 무게무게 이런 스타일도 좀 귀엽게 잘 입으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이거 하고 이 회색 여름 자켓
이제 스텔라 맥카트니 자켓인데요. 작게 나와서 여름 거니까 좀 얇게 티셔츠 같은 거 입고 좀 깡맞게 입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면 좀 마르신 분들이 입으시면 예쁠 것 같고, 이거 하나를 좀 내놓을까. 이거는 가죽이 되어 있는 발망 자켓인데 턱시도 자켓 하나 내놓을까 봐요. 겨울 다 입으셔도 되는 자켓이고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자켓인데 많이 못 입었어요. 자켓을 진짜 좋아해서 제가, 니트가 생각보다 두껍네. 약간 좀 꽉 끼는 느낌? 제가 좀 내놓으려고 했던 가방인데, 이 가방은 셀린 가방이에요. 거의 안 들었다고 보면 되죠. 봄이나 가을에 카멜 스타일에 연출하시면 되고, 뭐 흰색 옷 같은 거에도 되게 예쁘고, 제가 셀린에서 예전 가방 중에 이 가방 가장 좋아했었거든요. 이런 코트 같은 거에다가 같이 매치하면 너무 귀여운 이 가방. 이 가방을 제가 하나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실 아까운데 이거는 이렇게 싸게 줄일 수는 없어요. 금액대가 요즘 샤넬 너무 비싸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여름에 진짜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근데 제가 이게 빈티지에서 너무 좋아요. 빈티지 하면서도 제가 깨끗하게 들어가지고 뭐 오염된 곳은 없습니다. 이게 약간 시원한 느낌의 샤넬이어서 영수증까지는요 아직도. 근데 이게 되게 좀 큰 사이즈가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싸게는 드릴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알아주시면 좋겠고, 제가 계속 고민하던 백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걸 팔아야 되나 안 팔아야 되나. 이 보테가 베네타 백이고요. 이 백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백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라인 중에서 가장 유행했던 가방이고요. 저는 이게 사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전혀 팔 생각이 없었다가 그래도 내놔야지 하면 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백을 좀 내놓는 게 좋잖아요. 이건 사실 리셀로 구입했던 백이어서 진짜 이 색깔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43-27 이태원로 45길 64번지인데요. 용산구에는 그냥 약간 팝업스토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1부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그리고 2부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예요. 빈티지한 명품들? 그러니까 명품들 위주로만 거의 내보낸다고 하니까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것들 있으시면 와서 보시면 되게 재밌게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영상 보시면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